최사기 개그맨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.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능 프로였던 예. 브레인 서바이벌을 패러디했던 그렇지. 노브레인 서바이벌 진행하시면서도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. 네, 네. 그 프로그램을 네. 통해서 그 정준하 씨가 스타가 됐죠. 그렇죠. 표영호 씨도 마찬가지. 물론 저도 뭐. 문천식 씨는 그 뒤에 이제 네. 그 프로그램 덕으로 인해서 네. 홈쇼핑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대단히 네. 잘 됐었죠, 그 프로그램이. 네. 열심히 했어요. 잘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했던 시기. 그때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. 네. 그리고 이제는 소통 전문가로 또 변신을 해서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. 그 제가 이제 2008년이 아마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활동할 때 갔고 그 뒤로는 제가 뭔가 왠지 모르게 새로운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네. 생각이 들어서 네.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실패들을 했어요. 그러다 이를테면 보니까 어떤 일들?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통 그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이제 한다면 뭐 부업을 많이 하잖아요. 네. 네. 뭐 요식업도 하고 그것도 큰 식당도 강남에 아주 큰 식당을 찾다가 아주 크게 망한 적도 또 책 읽는 그 네. 북카페를 홍대에 차렸다가 책은 안 읽고 술만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망해 보다 보니까 네.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. 좀 좌절하는 시간을 갖는데 네. 정말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다가 이분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강연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연 비즈니스 회사를 차려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방송을 좀 뜸하게 된 경우죠. 새로운 방향을 찾았네요. 근데 그게 나한테 딱 맞았어요. 네. 새로운 기회가 온 거고 어차피 똑같이 마이크 잡는 일이었고 네. 저는 원래 강의를 하려고 했던 일은 아니었는데 네. 강연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강의 컨텐츠를 잘 만들어주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회사거든요. 네. 그래서 좋은 컨텐츠만 보면 누군가를 보면 자꾸 섭외를 하고 싶어서 네. 얼마 전에 그 탤런트 영화배우 최민수 씨를 네. 홍대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. 네, 네. 중국집에 그 짜장면 먹고 계시더라고. 네. 그래서 잘 만났잖아요. 이분을 네. 제가 섭외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. 그래서 찾아갔죠. 형님 안녕하세요. 이랬더니 용호야 오랜만이야. 그래서 어떻게 지내? 그래서 요즘 제가 강연 비즈니스라는 걸 하는데 강연 비즈니스 그게 뭐야? 강연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뭐 교육도 하는 형님 한번 강의해 보실래요? 컨텐츠는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. 그랬더니 용호야 형의 대답은 말이야 손끝을 잘 봐. 그랬더니 이렇게 이래요. 뭐라는 거예요? 그게 뭡니까? 네. 안 한다는 얘기야. 우리가 안 하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? 보통 우리 안 하면 야, 나 그거 안 할래. 나 못 해. 뭐 이러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한참을 거예요. 이상하더라고요. 형님 제 대답은요? 하면서 제가 또 걷죠. 네. 그건 뭐야? 하라는 얘기입니다. 뭐 이랬던 경험도 있고 예. 좀 좋은 분들을 만나면 그렇군요. 자꾸 강단에 세우고 싶은 욕심이 네. 생겨요.